4부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매에 참가하는 상장마주 6마리가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아서 이번 공연을 무대에 직접 서게 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경북 영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73공사대 마상재 공연단이 직접 훈련을 해서 참가해주고 계시고요. 마필문화사업단 영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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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가능한 수치는 되지 않고요. 송평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4번 막갑순이 이제 한 살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작해서 수치를 시작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걷는 모습이 아까 조금 전에 1번, 3번 소형마와는 또 다릅니다. 귀엽게 짧게 걷는 모습이 참 좋네요. 자, 바로 200만원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가 200만원, 4번 마, 깜순이, 한 살짜리 앞말입니다. 시작가 200만원, 관심 있는 분, 복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가 200만원, 관심 있는 분, 복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마, 펌순이, 유차를 선언합니다. 네, 6번 마, 구찌가 입장했습니다. 회색 소형마고요. 구마와 모마 모두 제주마입니다.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타기에 가장 적당한 사이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마, 크라운 시작가 200만원, 관심 있는 분 호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승수, 소재되는 안개 손맞이형장입니다. 네, 7번 마, 크라운이 입장했습니다. 하브리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말을 하고 있는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번 마, 리코. 바로 시작 200만원으로 목가 진행이 보겠습니다. 한라마입니다. 입니다. 품종은 소형마. 2014년생 한국산 단발입니다. 판매자는 한성봉, 소재는 전북 왕주입니다. 네. 11번 마, 우리가 입장했습니다. 저는 먼저 박수를 한번 보내주고 싶네요. 아까 너무나 이 마상주에서 활약을 펼쳤던 말이기 때문에. 네, 11번 마, 우리.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제 3살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3세 마가 이렇게 훈련이 잘 돼서 전문적인 마상 쇼까지 참여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니까 상당히 놀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마상쇼는 물론이고요.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인은 지금 옷색이나 생김새는 참 멋있습니다. 자, 구마 하나마, 모마 하나마로 지금 판매자가 정보를 제공해 주셨고요. 자, 더 이상의 뭐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마상쇼에서 본인이 가진 정말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수영마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시작 200만원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11번 마, 우리 3살짜리 앞말입니다. 마상쇼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시작가 200만원, 포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마, 우리 마상쇼에서 네, 활약을 펼쳤는데요. 13번 매자 200만원 포카 참여해주셨습니다. 300 가보겠습니다. 300. 300만원. 네, 14번 매자 300만원. 400 가봅니다. 400. 400만원? 400만원 가봅니다. 네, 10번 구매자 400, 500 가보겠습니다. 500. 500만원?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명물로 화제가 될 것 같은데요. 500? 500만원? 31번 구매자 500만원? 600만원 가보겠습니다. 600. 600? 600만원? 오늘 마상쇼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쳐준 볼입니다. 이제 3살이 된 앞말입니다. 네, 31번 구매자 600만원까지 참여해 주셨습니다. 700가 봅니다. 700. 희망가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700만원 맞습니까? 판매자는 윤태스, 소재지는 충북 춘주입니다. 네, 12번과 5기가 입장했습니다. 12번과 5기 역시 조금 전 보셨던 마상쇼에 참가를 한 말입니다. 초보자도 기승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일반 수용 수치 상태는 보시는 대로 아주 무난한 좋은 상황이고요. 자, 오기가 새로운 주인을 만났습니다. 12번 마, 오기 500만원에 31번 구매자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13번 마, 탕순이가 입장했습니다. 13번 마, 탕순이 역시 조금 전 펼쳐졌던 마상쇼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중급자가 기승이 가능하고요. 현재 장애물도 열심히 매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13번 마, 탕순이 7살이 된 앞말입니다. 시작가 200만원, 관심 있는 분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상쇼에 참가해서 관련 마상쇼에 200만원 얻습니까? 네, 13번 마, 탕순이
1차를 선언합니다. 경매번호 14번 고루입니다. 품종은 띠용과 출생일은 2002년 상산구 지판이고 성별은 거세문입니다. 판매자는 최치영, 소재지는 경북 공화군입니다. 14번과 고루가 입장했습니다. 14번과 고루는 정조 마사추에서 11번과 고리와 함께 가장 많은 활약을 펼쳤던 말이기도 합니다. 14번 고루 모두 이제 8살이 된 거세마입니다. 최고는 149cm, 그리고 경기에도 4번 동안 참가를 한 경험이 있고요. 재활승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사추에서는 이미 실력을 보여줬고요. 아까 마사추를 총지휘했던 경북 봉화승마장의 최치영 대표가 직접 상장을 시켰습니다. 500만원? 500? 여러분께 인사까지 드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14번 고루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31번 후배자 950 참여해주셨고요. 1000 가봅니다. 1000. 1000. 상당히 지금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활승마가 가능하다는 것은 장애가 있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승마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20번 후배자 1050 가봅니다. 1050. 1050. 1050. 31번 후배자 105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만원. 14번 고릅니다. 1100만원.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1100만원. 네. 31번 구매자에게 105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사이에 29번 경매마 먹고가 입장을 했습니다. 29번 먹고는 조금 전 마사추에서도 여러분께 선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번 먹고는 하자신고가 있습니다. 우후 제1지골 분이부 외축부 골절이 있었던 사항을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국승용계의 종으로 부마는 프레시안. 네, 프레시안과 비슷한 지금 그 털이나 이런 살짝 보이긴 합니다만 모바는 한라마로 지금 판매자께서 정보를 주셨습니다. 네, 기승은 모두 중급과 고급까지 가능한 상태고요. 실내에서도 초보가 초보 기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승으로는 중급 이상 기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사추에서 선보인 대로 오늘도 지금도 상당히 활기찬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바로 200만원으로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프레시안의 흔적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체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번 경매마 시작가 200만원. 네? 한국승용계 종입니다. 29번 먹보. 프레시안과 한라마가 만났습니다. 400. 조금 전에 프레시안 시즈마를 보여줬던 그런 위용 같지는 않습니다만 비슷한 걸음과 체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번 먹고 400? 400 없습니까?